2021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99세의 나이에 사망하면서 군주제와 여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서양과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부 여왕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많은 여왕이 탄생하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중국에서 새로운 여왕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되었던 측천무후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죽여가며 얻은 권력이라 훗날 많은 비판을 얻으며 중국 3대 악녀로 뽑히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죠. 오늘은 당나라 고종의 후처인 개우로 시작해 무주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여왕제 자리까지 오르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측천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외모 하나로 황궁에 들어가다.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건국 공신이었던 무사왕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이름은 무조였는데 그 외모가 무척 뛰어나 마을에서 무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결국 무조의 뛰어난 외모는 당태종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무시성을 가진 예쁜 사람이라는 뜻인 무미랑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개국 공신이었음에도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보다 낮은 지위인 정오품에 해당하는 제인으로 궁생활을 시작하죠. 그녀는 예쁜 외모와 다르게 똑똑한 머리와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무조의 부담을 느낀 당태종은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둘 사이에 자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궁궐에서 무조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았죠. 양아들의 부인이 된 그녀. 당태종이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을 하고 있을 때 후궁 순위가 낮았던 무조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훗날 당나라 3대 황제가 되는 당태종의 막내 아들인 이치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당태종을 찾았다가 아버지의 후궁인 무조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여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태종은 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태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무조와 다른 후궁들은 죽은 황제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업사의 비구니가 되죠. 그러나 당태종의 죽음은 무조와 이치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평생 비구니로 살 것으로 생각한 무조에게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가 된 고종이 무조를 후궁으로 맞이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는 당시 고종의 황후였던 왕씨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궁 소숙비가 황자와 공주를 계속 낳게 되자 자녀가 없었던 황후 왕씨는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황제가 예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무조를 끌어들여 소숙비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는 호랑이를 궁궐에 들인 것과 같았습니다. 황후 왕씨의 도움으로 어렵게 다시 입궁한 무조는 그녀의 수족이 되어 소숙비를 모함하고 결국 소숙비는 황제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무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고종을 더욱 유혹하기 시작했고 금세 고종의 총애는 무조에게 쏠리게 되죠. 곧 무조는 공주를 출산하게 되고 황제는 더욱 그녀를 가까이 하면서 무조는 궁궐의 히긴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녀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황후왕씨의 간섭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소숙비와 황후왕씨를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 자신의 친딸인 안정공주를 목졸라 살해한 후 이를 소숙비와 황후왕씨의 지시라고 누명을 씌워 끝내 이들을 제거하죠. 억울함을 느낀 소숙비는 죽기 전에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쥐로 다시 태어난 너를 물어 죽여주마 라고 무조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때문인지 측천무후는 살아생전의 고양이를 황실에서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더라도 자신의 딸까지 죽여가면서 권력을 얻은 그녀는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당시에는 감히 그녀를 비판할 리는 아무도 없었죠. 나는 황후, 측천무후야. 그렇게 무조는 고종의 황후, 측천무후가 됩니다. 당시 황실은 황제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선왕제였던 태종과 함께 수많은 국난을 해결한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의
몇몇 원로 대신들이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측천무후의 집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황후가 되는 것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측천무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녀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들이었죠. 측천무후는 황실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을 반대했던 무리를 모두 없애기 위해 여러 사건으로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는 등 무서운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후 고종은 측천무후에게 정치적으로 많이 의존하게 되고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된 그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죽여가며 권력을 장악해 나가죠. 이후 시간이 지나 측천무후는 황태자였던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 이용을 황태자로 앉혔으나 곧 사망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측천무후의 뜻을 거슬러 독살당했다, 측천무후의 압박에 의해 자살하였다 등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았지만 그녀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이후 고종은 크게 슬퍼하였고 그는 곧 아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측천무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중국 최초의 여성 황제 측천무후. 고종이 사망하자 황태자 이연이 황제가 되는데 측천무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부탁으로 장인을 시중으로 발탁하려 한 그는 두 달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그녀의 막내 아들 이단을 당나라 5대 황제인 예종으로 세우지만 측천무후의 섭정으로 인해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었죠. 섭정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측천무후는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예종에게서 황위를 넘겨받아 국호를 주로 고치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면서 무주시대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중국 최초의 여성 황제가 탄생한 것이죠. 자식들을 죽이고 폐위시켜가면서까지 황제가 되어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당시 백성들의 생활은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측천무후가 다스린 시기를 당태종의 시기와 버금가며 이후 현종 때의 태평한 시대를 불러오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과거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적인걸, 장간지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는 등 성공적인 정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인해 측천무후가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당시 황태자로 있었던 아들 이연에게 양위한 후 측천무후의 무주는 다시 당나라로 바뀌게 되죠. 황제의 자리에서 반강제로 물러난 것에 대한 충격이 컸는지 그녀는 그의 말, 역사 속에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스물탱이! 자신의 자녀까지 죽여가면서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측천무후. 비록 안정적인 정치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많은 살생으로 이룬 업적이기에 논란이 많은 그녀이기도 한데요.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측천무후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묘비에 한자도 새기지 말라였다고 하네요. 저는 이 유언이 권력을 위해 자식까지 죽인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측천무후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